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야외 생중계의 필수 장치인 본딩 장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외 중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일단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신호를 이 컴퓨터로 입력을 하기 위한 캡처 장치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네, 이런 식으로 품질이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지만은 아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종종 쓰이고 있는 이런 스티키형 장치도 있고 네, 안정성이 또 보장되는 이런 10만원, 20만원대 캡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중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위처 일체형인 아템 미니 같은 장치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가 보낸 신호를 캡처 장치에서 받아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받아들인 신호를 무료 프로그램인 OBS나 아니면은 뭐 저같이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VMIX 같은 장치들에서 입력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에서 뭐 몇 가지 가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이 화면, 이 화면을 본딩 장치로 보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입력받은 신호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본딩 장치를 보시면은 이 뒤쪽에 HDMI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HDMI 아웃으로 뺀 신호를 이 본딩 장치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텔레리안의 VA301 모델 같은 경우는 HDMI 아웃 단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신호가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바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보기 위해서 분배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본딩에 한 개를 넣고 모니터로 한 개를 빼고 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VA301 같은 경우는 아웃 단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배기 없이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입력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뎀 4개를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유심히 한 개 들어가는 제품들보다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 제품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산골짜기 같이 아주 신호가 약한 곳에서도 인터넷을 원활하게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본딩 장치는 여러 개의 신호를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이렇게 4개의 파일을 보낸다고 보시면은 한 대의 기기로 보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대 장치로 1, 2, 3, 4로 나눠서 보낼 때는 1, 4, 2, 3이나 4, 3, 1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으로 날아가는 자료들을 제대로 합쳐서 정렬을 시켜주는 서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텔레리안 같은 경우는 T-Bond라는 서버를 사용을 해서 개별로 날아간 자료들을 한 개로 뭉쳐서 송출해 줍니다. 이런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별도의 서버에서 한 개로 뭉쳐서 송출해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치, 인스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곳에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바로 돈입니다. 본딩 장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별도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T-Bond 같은 경우는 1년에 5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딩 장치는 개인보다는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유심이 4개가 들어있어요. 이 유심 4개 합쳐서 한 달에 10만원, 11만원 그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한 120, 130만원이 나가는 셈이죠. 그리고 이 장치를 구입할 때도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본딩 장치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본딩 장치들은 이렇게 입력된 신호들을 보내는 역할만 하지만은 이 VA301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기 뒤쪽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무선 공유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만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줌같이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본딩 라우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VS301이라고 써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를 VA301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써있는 글씨와는 별도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딩 장치는 꼭 무선으로 야외에서 쓸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인터넷이 끊겼다 그러면은 무선으로 바로 전환이 돼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백업용으로 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같이 내부망만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쓰기 어려운 곳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중계팀들에게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VA301을 이용해서 본딩 장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